자구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 진영 저그 차명환입니다. 11시 프로토스 박수범. 자, 차명환 선수가 약간 감각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조금 하면 옛날 그 전성기 때 또 포스가 나오겠죠. 예, 한때 뭐 준우승도 했고 이렇게 메이저 대회에서 꽤 활약이 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뭐 기량만 빨리 돌아온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범 선수 자,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 보여줄지. 아까 구성호 선수한테 정말 아깝게 졌는데, 자, 좋은 경기 보여줘야죠. 일단은 앞마당에 파일론 짓고 정찰 갑니다. 차명환 선수는 오버로드를 약간 정석적인 7시 방향으로 띄워주고 있고요. 투혼 대각이 나왔는데, 자, 대각이 나오면 6시 쪽을 3회 처리를 가져가서 플레이를 많이 해요. 스타팅 쪽은 이쪽 견제받기가 동선이 자체가 너무 가까워서 가까운 데 먹고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플레이가 일단 오버풀을 선택했고, 박수범 선수 일단 첫 번째 서치는 실패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정찰을 하겠죠. 이러면서 뭐 포지 짓고 양쪽으로 정찰을 할 텐데, 자, 예, 일단 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 포지 짓고 정찰. 차명환 선수는 오버풀 하면서 일단 앞마당 가져가겠죠. 자, 박수범 선수 좀 방해를 해야죠. 앞마당 방해. 근데 숨겨뒀네요, 센스있게. 해처리를 펴는 차명환이고, 자, 여기서 대각이어서 6링을 찍어버리면 좀 불리합니다. 근데 2링만 찍고 드론 찍으면 서로서로 뭐 할만한 상황, 예,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 여기서 뭐 6링보다는 2링 찍고 드론 찍는게 약간은 더 낫긴 하죠. 자, 그래서 라바에서 뭐가 나올지. 예, 드론이 나오네요. 이렇게 2링만 찍고 플레이하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박수범 선수도 넥서스페어 그래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자, 캐논 짓고 게이트까지 하나만 지으면 되겠죠. 투링이기 때문에 두 개 짓는 건 완전 오버고요. 그렇죠, 가스 짓고, 자, 어디 쪽 멀티를 가져갈지. 예, 5시 쪽 선택하네요. 예, 역시나 그 삼성 저그들이 이렇게 방어적인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인 걸 좋아하죠. 스타팅을 먹으면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스타의 자존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데 6시 쪽을 먹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가까운 쪽을 먹었고, 일단 정찰까지 다 완료를 했고, 부심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일을 뭔 부심이래 이러면서 가스 채취하는 차명환. 자, 테크 상황은 서로서로 비슷해요. 가스를 짓고 이렇게 해처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지금 앞마당에 콩 올리는 박수범 선수고, 그쵸, 프로브를 잘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저글링이 발업이 될 때까지 저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저글링 소수 찍으면서, 그쵸, 드론 확충에 계속 열어 올리고 있는 차명환 선수고, 박수범 선수도 일단 질럿 없이 프로브만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 반응 좋아요. 이제는 링을 조금씩 맞춰서 찍어줘야죠. 6시 쪽 가게 되는데, 예, 이 질럿을 제거하려면 또 이런 사이 쪽으로 가버리면 양쪽으로 또 공격해서 이렇게 잘 막아줘야 되고, 한 링이 3개에서 4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쵸,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쉽게. 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오죠. 일단 링을 맞춰서 적당히 찍어주는 차명환 선수고, 6링까지는 일단 찍었습니다. 그쵸, 박수범 선수는 링 찍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커세어 스타게이트 올리면서 빠르게 공업, 예, 커세어 모으면서 한번 피해를 주겠다 이런 의도고요. 그리고
그리고 차명환 선수는 딱 8링, 예, 8링 정도 생산하고 계속해서 드론 찍으면 되고. 자, 포지가 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 태클을 빠르게 좀 올릴 생각이네요. 자, 아둔 태클 올라가고요. 이제 커세야 지키겠죠. 자, 발업 될 때까지 일단 정찰은 잘 해냈고. 자, 박수범 선수 커세어를 꾸준히 모아줄, 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빌드죠. 커세어 모아주면서 앞마당 코어까지, 예, 업그레이드까지 빠르게 돌려주기 때문에 공일업 커세어로 활약을 많이 하겠다. 예, 그걸로 좀 오버로드를 많이 찢어버리겠다, 이런 의도죠. 자, 김태경 선수가 정말 커세어 활용 잘하죠. 예, 어떻게 보면 커세어가 프로토스에 있어서 상당히 진짜 중요한, 예,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리면 저거가 끝까지 좀 괴롭습니다. 막 견제할 때도 본진으로 커세어 다크 견제오면 좀 까다롭고 이래저래 좀 힘듭니다. 예, 계속 살아있으면요 경기가 계속 꼬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커닥 커세어 다크 빌드고, 차명화 선수는 스콜지를 한 마리 찔러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테크 상황에서는 차명화 선수가 뒤처지지 않고. 자, 오버로드 피해도 별로 없네요. 자, 이쪽도 오버로드 살아있습니다. 자, 박수범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이거 잡아내야죠. 그렇죠. 자, 하나는 일단 잡아내고, 차명환 선수는 자, 스포어나 뭐 썬크린을 하나씩 건설하겠죠. 자, 드론을 확충하면서 방어 건물 하나씩 지어주는 차명환이고. 자, 스콜지가 날아가서 일단 체제를 확인해야죠. 대충 알 겁니다. 예, 커세어 다크인지 알기 때문에. 자, 다크는 꽤 빨리 떴어요. 자, 썬큰 일단 오버로드가 이쪽엔 없는데 6시 쪽으로 바로 갑니다. 자, 다크가, 자, 커세어가 업그레이드가 좀 빨라가지고. 자, 오버로드가 그래도 한기가 딱 뜨고 이제 히드라 생산하겠죠. 드론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유닛을 뽑아야 될 그런 시점이고. 자, 박수범 커세어 움직이는데, 자, 차명환 선수 일단 이거 봤습니다. 그럼 일단 스포어 건설하려고 하고 대처가 괜찮습니다. 예, 히드라는, 자, 소수만 있네요. 자, 이거는, 자, 가스를 한번 세이브해서 설마 이거 뭐 뮤탈 찍을 생각인가요? 뮤탈은 아주 안 좋은 판단이에요. 업도 빨랐고 커세어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뮤탈보다는 지금 럴커, 예, 럴커 가는 판단이 좋죠. 스포어 지으면서 저글링 럭커 쪽으로 가는 게 훨씬은 더, 예, 훨씬 더 괜찮은 판단이에요. 아, 커세어 또 떨궈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커세어는 진짜 아껴줘야 돼요. 프로토스는 커세어 떨어지면, 자, 일단 커세어가 또 날아가는데 럭커죠. 그렇죠. 저글링 럭커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역시나 상당히 좀 올드한 플레이입니다. 예, 럴커가 벌써 떴고요. 일단 그래도 3가스까지 채취하는 차명환 한 마리는 보내서 12시 쪽에 버로우시키고 약간 전진해서 이 심시티까지 다 깰 수 있으면 다 깨주는 판단이 좋은데. 자, 그쵸. 저 지금 럴커가 그냥 방어적으로만 쓰이는데요. 아, 이러면 저거가 좋을 게 없죠. 너무 방어적으로 합니다. 멀티까지 환납하면 안 되겠죠. 럴커가 빨리 뽑혔는데. 럴커는 그쪽 가서 12시 쪽 벌어온다든지 최대한 멀티 방해를 좀 해줘야 돼요. 예, 멀티는 주면 안 됩니다. 선럭 한 이상. 자, 우리 6시 쪽 공격이 오는데요. 이건 뭐 럴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히긴 하겠죠. 자, 반응 속도. 자, 그쵸. 벌어오면 여기서 들어오긴 힘들고. 자, 이쪽 벌어에서 일단 심시티부터. 그래. 뽀그 이따 보자. 심시티 깨고 있고. 이러면서 역히드라. 야, 이거, 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발업 사업 누르고 그냥 한번 뚫어버리겠다, 그런 의도죠. 선 넣고 하고 입구 심시티 개방한 다음에 그냥 한번 뚫을 생각입니다. 예, 자, 해철이 6개까지 늘어나고요. 히드라가 쌓이는 차명환 일단 게이트웨이 하나 깨고 있고. 이러면 6게이트가 아니라 5게이트죠. 자, 포지까지. 와, 그래도 업점 생산 꽤 빨랐어요. 자, 제거해내고 차명화 선수 갑니다. 근데
템플러가 별로 없긴 해요. 자, 지금 선러커여서 너무 아칸이랑 질럿 생산에 집중했죠. 자, 이거 타이밍 아마 공일업 됐고요. 위험해요. 자, 이거 조합해서 싸우면. 자, 템플러 지금 스톰업 됐나요? 캐논이 좀 적어요. 캐논 늘려야죠. 자, 이거 랠리 찍었습니다. 역시 이런 플레이 잘해주는 참여왕. 자, 스톰은 완성됐고 스톰업은 됐고요. 아, 그래도 꽤 강력합니다. 자,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아, 12시적 멀티를 지키기보다는 지금 예, 여기 수비부터 해야죠. 야, 또 컨트롤 좋았고. 자, 이거 뚫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아, 히드라포 캐논이 너무 적었어요. 12시 멀티는 좀 욕심이었습니다. 아, 이거 뚫리나요? 아, 럭커여가지고 아, 질은 높죠 히드라포한테는. 야, 차명왕 빌드. 야, 자, 이거는 터세도 다 있고요. 야, 럴코로 입구 쪽 심시티를 개방한 다음에 그냥 히드라로 밀어버리네요. 예, 역시 뭐 스타일 어디 안 갑니다. 자, 해처리가 이제 6개여서 생산은 꾸준히 되고. 아, 이거 히드라를 막기가 아, 원캐논으로는 너무 힘들죠. 12시도 프로브가 좀 덜 붙어서 아, 이건 어중간하게 됐습니다 게임이. 아, 박수범 선수 이대로 탈락하나요? 히드라가 또 쌓입니다. 여기서 업저버 두기 제거하고 그냥 로보틱스 깨버리면. 야, 봉쇄했죠. 봉쇄, 봉쇄했습니다. 아, 입구 봉쇄. 자, 히드라가 좀 전진해서 이제는 넥서스까지 날아가고 12시도 무감기죠. 아, 럴커까지 벌어 지지 나오네요. 차명환이 최종력 갑니다. 야,